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그들 가운데 세 사람이 그 영광을 보았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들 눈앞에서 그분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다. 그분의 얼굴에서 햇빛이 쏟아져 나왔고 그분의 옷은 빛으로 충만했다. 문득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도 거기에 함께 있어 그분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알았다. 베드로가 풀쑥 끼어들었다. 주님, 지금은 중대한 순간입니다. 제가 이곳 산 위에 기념비 셋을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빛처럼 환한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 깊은 데서 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구별한 내 아들, 내 기쁨의 근원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렸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셨다. 두려워 마라. 그들이 눈을 떠서 사방을 둘러보니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았다.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엄히 명하셨다. 너희가 본 것을 한 마리도 말하지 마라. 그러나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뒤에는 말해도 좋다. 중간에 제자들이 물었다. 종교학자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준비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사람들이 그를 업신여겼고 사람들이 인자도 똑같이 업신여길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내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임을 깨달았다.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있은 지 6일 후 예수님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따로 불러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세 제자는 같이 기도하러 가자는 거네 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예수님의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적당한 곳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잠시 후 눈앞에 엄청난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하얗게 빛나면서 천국이 펼쳐진 것입니다. 더 기막힌 일은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셋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이 광경이 왜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유대인의 상징적인 인물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함께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모세와 엘리야는 험난한 고난을 넘어서 세상 권세를 이긴 인물들입니다. 바알을 이긴 엘리야는 그 믿음을 인정받아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모세 역시 유대교에서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말합니다.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물들과 예수님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 자체가 이 유대인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런 천국의 모습에 제자들의 넋이 나갔습니다. 얼마나 넋이 나갔는지 잠시 후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선생님, 세상 근심을 다 잊고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기에 세 분을 위해 우리가 기념비를 짓고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 광경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냥 그곳에 머무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덮어버리며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덮은 구름 속에서 음성이 하나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구별한 내 아들, 내 기쁨의 근원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 모습에 감동하지만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뜻인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 제자들을 산에 데려가신 것일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처럼 예수님도 고난을 딛고 세상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본질을 놓친 채 넋을 놓고 그 광경에 취하기만 하니 빨리 상황을 정리한 것이죠. 누가 문제였을까요? 베드로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하나님이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하려던 기적의 본질을 놓친 이 제자들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처럼 우리도 종종 힘든 현실을 떠나 다른 세상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꼭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데도 주시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이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기적을 받았을 때 먼저 그 기적에 담긴 예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적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을 바란다면, 더 나은 세상을 꿈꾼다면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기적을 주시든 안 주시든 우리의 심령이 먼저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힘든 삶에 기적을 바라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눈앞의 현상에 울고 웃던 심령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진정한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 삶의 기적을 바라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시다.